liftoff. We have liftoff.우주선의 이름은 카시니 호이겐스 호입니다. 1997년 10월 15일에 지구에서 발사되어 7년 동안 무려 32억 킬로미터를 비행하였습니다. 크기는 6.8미터로 스쿨버스와 비슷하고 무게는 5.5톤이나 됩니다. 18개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 카시니 호이겐스 호에는 18개의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발사된 행성 탐사선 중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정교합니다. 이 우주선의 최종 목적지는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로운 행성 중에 하나인 고리의 왕자, 토성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천체 망원경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을 이용하여 꾸준히 토성의 대기와 고리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밝혀냈으며 많은 수의 위성들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지구 대기의 특성 때문에 종종 관측된 영상들은 찌그러지거나 왜곡되었고 지구와 토성 사이의 거리가 16억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관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토성으로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파이오니어 11호와 보이저 1, 2호는 토성에 도착한 첫 번째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이 탐사로 인해 우리는 토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토성의 대기에 있는 불분명한 띠들은 시속 1800km 정도의 바람을 동반한 복잡한 날씨로 인해 자주 변합니다. 토성의 고리들은 크게 7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수백 개로 나누어지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링렛이라 불리는 수천 개의 아주 얇고 가는 고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해도 단순한 점으로 보였던 수많은 토성의 위성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로 다가왔습니다. 카시니호가 토성까지 가는 여정은 매우 멀고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도중에 한정된 연료를 초과하지 않고 우주의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과학 관측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잡하면서도 정밀하게 계산된 경로를 따라 토성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4월 26일 발사 후 5개월 이상 여행한 카시니호는 첫 번째 목적지인 금성 옆을 지났습니다. 금성의 중력은 카시니호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중력 도움이라고 합니다. 금성의 중력 도움은 카시니호의 속력을 증가시키고 경로의 방향을 재설정해줍니다. 딥스페이스 머뉴버라 불리는 카시니의 주 엔진이 정화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423일 후인 1999년 6월 24일에 카시니호는 또다시 금성 궤도를 통과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금성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금성이 주는 두 번째 중력 도움은 카시니호를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로부터 55일 후인 1999년 8월 18일에 카시니호는 짧은 순간이지만 자신의 고향인 지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구와의 만남에서 추진을 얻은 카시니호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더욱더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화성의 궤도를 가로지르고 소행성들을 통과한 후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가장 거대한 목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탐사선이 목성에 도착해서 궤도를 선회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목성과 그 위성들에 대해 많은 탐사를 했습니다. 새천년 비행으로 알려진 카시니호에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카메라와 과학기기들이 추가로 탑재되었습니다. 카시니호와 갈릴레오 탐사선은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의 입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을 뒤흔들면서 자기장 외부 경계선의 모양을 바꾸는 모습을 담은 광대한 3차원 자기장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입자들 중 일부는 목성의 화산 위성인 이오에서 분출한 입자들과 함께 특정 경로를 따라 목성의 자기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이 입자들은 목성의 상층 대기와 충돌하여 방대한 영역에 걸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북극광과 남극광을 만들어냅니다. 카시니호는 3년 3개월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우주를 여행하였습니다. 금성과 두 번이나 마주친 후 지구 옆을 여행했고 그 후 다시 목성과 만났습니다. 이제 카시니호는 목성으로부터 마지막 중력 도움을 받아서 토성과 매혹적인 그 위성들을 만나는 메인 이벤트의 무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카시니호는 이제 토성의 강력한 중력장에 이끌려서 토성과 랑데부하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카시니호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시속 8만 킬로미터로 미국을 동서로 3분 만에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드디어 이번 탐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긴장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카시니호의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지금의 속도로 가게 되면 토성의 고리 위를 전속력으로 나아가게 되어 그냥 토성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탐사는 실패하고 맙니다. 카시니호는 약 100분 동안 적절하게 주 엔진을 점화하면서 탐사선의 속도를 시속 2,000km 정도로 줄입니다. 그 결과 탐사선은 토성 둘레의 궤도에 안전하게 진입하게 됩니다. 토성의 고리들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카시니호에 탑재된 기기들은 카시니호가 토성 고리에 최대한 접근할 때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성 자기장에서 가장 깊숙한 영역까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카시니호는 미리 계획된 3개의 궤도로 토성 둘레를 선회하면서 수많은 이미지와 자료들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카시니호가 3개의 궤도를 도는 동안 기술자들은 아주 신중하게 카시니호의 속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있을 중요한 임무 수행을 위해 탐사선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카시니호에 실려있는 호이겐스 탐사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시간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만든 호이겐스 탐사기는
카시니호로부터 분리되어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대기를 통과하여 표면에 착륙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스템 점검을 마친 호이겐스가 분리됩니다. 호이겐스가 타이탄의 상층 대기에 도착하기 4시간 전입니다. 신호가 떨어지고 호이겐스의 기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수성과 명왕성보다도 큰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위성 중 하나입니다. 타이탄은 풍부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껍고 뿌연 타이탄의 대기 중에는 유기물질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시니오의 카메라가 아래의 흥미있는 빛과 어두운 모습들을 밝혀내기 위해 아지랑이를 꿰뚫고 찍기 시작합니다. 최종 입구에서 호이겐스는 좁은 영역에 착륙합니다. 하강하는 호이겐스는 거의 시속 2만 2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타이탄의 상층 대기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3분 동안 호이겐스의 열 차단막 앞부분의 온도는 영하 135도에서 영상 1만 2천 도까지 급상승하게 되는데 이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3분 동안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호이겐스의 속도는 시속 1,400km 이하로 감속됩니다. 음속의 1.5배 정도의 속도가 되었을 때 호이겐스의 뒷부분 커버가 벗겨지고 보조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거의 동시에 호이겐스의 주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호이겐스는 지금 지표면에서 약 180km 위에 있습니다. 30초 정도 지나면서 호이겐스의 속도는 음속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느려집니다. 열 차단막은 그 임무를 마치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그 후 15분 동안 호이겐스 호는 주 낙하산으로 하강하면서 첫 번째 과학 측정을 시작합니다. 토성의 궤도에 있는 카시니 호는 호이겐스가 보내준 자료를 모아서 지구로 전송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고도는 약 140km입니다. 그 후 2시간 15분 동안 호이겐스 호는 타이탄의 표면으로 계속해서 하강을 하게 되고 호이겐스 호의 기기들은 바쁘게 작동할 것입니다. 시간당 약 400km의 바람이 부는 타이탄의 대기를 호이겐스 호는 관측할 것이며 이들의 화학적 구성을 기록할 것입니다. 타이탄의 대기에는 지구와 같은 풍부한 질소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탄과 벤젠, 디아세틸린과 같은 색다른 화합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타이탄 대기의 화학 성분들이 원시 지구의 대기와 같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처음 나타나기 이전에 원시 지구 시대로 돌아가 자료를 얻은 것과 동일한 자료를 타이탄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의 가장 아래층을 통과하여 하강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이탄의 표면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가장 넓게 탐사되지 않은 영역 중 가장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이겐스 호가 알아낸 것을 해석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소경 낙하산 아래에서 호이겐스 호가 회전을 하면서 고도는 약 14km에서 8km로 하강하게 되는데 타이탄의 밝고 어두운 영역에 많은 양의 모자이크 사진을 합쳐놓았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흥미롭고 신비한 특징을 지닌 모습에 집중합니다. 흰색 부분은 안개 및 연무의 층일지도 모릅니다. 밝은 점들은 섬들이 연결된 것이거나 평지로 둘러싸인 높은 산일지도 모릅니다.
물 대신에 메탄올로 이루어진 어두운 지역은 표면에서 거품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안선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얼음 언덕에서 폭이 넓고 어두운 지역으로 흐르는 메탄올 강이나 개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이겐스호는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타이탄 표면의 젖은 모래로 인해서 강하게 표면과 부딪히게 됩니다. 호이겐스호의 배터리는 점점 약해져가지만 아직까지 몇 시간 동안은 활동할 수가 있어 약 영하 140도 정도 되는 표면 온도와 메탄가스가 남실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오렌지색 하늘 아래 있는 오렌지색 얼음 덩어리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이겐스호의 탐사가 끝나면서 카시니호의 임무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3년 반 동안 카시니호는 토성계를 여행할 것입니다. 카시니호는 과거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거대한 얼음 화산과 간헐천이 표면을 덮고 있는 엔셀라두스 위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출된 입자들이 우주로 날아올라 토성의 바깥쪽 고리에 공급됩니다. 자, 지금 가까이 접근하면 다양한 모습의 엔셀라두스의 부드러운 평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약 800m 높이까지 다다른 로프 모양의 능선들은 내부에서 분출된 물이 표면에서 얼은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지질학의 역동적인 역사적 증거물인 무수히 많은 거대한 단층, 단구, 습곡, 빙하의 균열인 크레바스, 지표의 좁은 요지를 보게 됩니다. 카시니호는 또한 레아를 지나게 되는데 이 위성은 신비한 백색의 가는 줄무늬들을 가진 크레이터의 세계입니다. 이 줄무늬는 얼어붙은 지각의 갈라진 틈에서 유출되는 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네는 매우 많은 크레이터를 가진 또 다른 얼음 위성으로 신기한 줄기 모양의 지형이 보입니다. 테티스에는 이타카 균열이라고 하는 얼음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은 폭이 100km, 깊이는 5km 이상이며 극에서 극까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마스에는 매우 큰 크레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천체가 미마스와 강하게 충돌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자 모양의 하이페리온에는 약 10km 높이의 어마어마한 얼음 절벽이 있습니다. 카시니호는 또한 가장 먼저 근접한 이아페투스를 보게 됩니다. 이아페투스는 공전 방향 쪽 표면은 아스팔트처럼 검고 그 반대쪽 표면은 최근에 내린 눈처럼 하얗습니다. 이아페투스의 어두운 쪽에서 카시니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얼음 능선을 발견하였는데 위성의 적도를 따라 약 1300km를 가로지르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의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카시니호는 또한 토성의 거대한 고리들을 탐사할 것입니다. 이 고리의 두께는 30m를 넘지 않지만 양쪽 모퉁이 사이의 폭은 거의 3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멀리서 보면 고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래 아래서부터 집채만한 바위까지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때를 지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궤도를 따라 시속 8만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토성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카시니호는 고리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토성을 선회할 것입니다. 이런 유리한 위치 덕분에 카시니호는 보이저호에 의해 처음 발견된 비고리 안에 있는 어두운 바퀴살 모양의 신비한 모양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퀴살은 토성의 자기장에 의해 고리 위로 떠밀려진 먼지 입자들이 만든 것일까요? 카시니오가 그 해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카시니오는 고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깜빡이는 별빛들을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이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고리 안에 있는 얼음 덩어리와 입자들의 크기 분포, 시간에 따라 고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등의 가치 있는 정보들을 모을 것입니다. 색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카시니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곧이어 놀랄만한 새로운 불가사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심에 고리의 왕자 토성이 있습니다. 카시니호와 호이겐스호, 이 일에 헌신한 수백 명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는 계속됩니다.